1402년 4월 주체의 정난군은 계속된 패전으로 인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체는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길 희망했습니다. 이에 정난군 장수들은 주체의 의견에 반대했지만 오직 준흥만이 주체의 의견을 강력히 지지한 덕분에 간신히 장수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준흥은 이미 전사한 장옥과 담영과 더불어 정난군 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장수였기 때문에 많은 신망을 받고 있어 그의 지지는 주체에게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난군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정난군은 얼마 전 서위조와 벌인 제미산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서위조, 하북, 평안의 병력이 정난군과 대치하고 있어 섣부르게 병력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정난군은 중앙군에게 전멸당할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체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만한 달리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제미산에 주둔하고 있었던 서위조 군단이 갑자기 응천부로 철군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명나라 중앙군뿐만 아니라 검문지에게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참사를 불러왔는데 이 같은 명을 내린 인물은 다름 아닌 검문제였습니다. 여기서 검문제가 서위조에게 회군을 명한 이유는 전황에 대한 정보가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체의 정난군이 서위조 군단의 공격을 받아 대패를 당했으니 곧 북쪽으로 돌아갈 거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믿은 검문제는 서위조에게 다시 남경으로 회군할 것을 명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서위조가 정난군을 공격했다면 주체는 완전히 끝장났겠지만 검문제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하여 서위조는 철영과 성용에 이어 주체를 죽일 수 있었던 세 번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서위조 군단이 철수하자 주체의 정난군과 대치하고 있었던 평안과 하복의 군대는 졸지에 고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평안과 하복의 군대는 이미 긴 행군과 군량 부족으로 인하여 전투력이 급감한 상태라 정난군과 싸우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하복과 평안은 상의 끝에 영벽으로 군을 이동시켜 방어에만 치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이미 적들의 군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벽을 포위한 채 영벽으로 통하는 모든 보급로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평안과 하복은 이대로 가다간 군량이 떨어져 굶어 죽게 되니 다음날 불시의 정난군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포 소리를 신호로 하여 세 발의 포성이 들리면 적진을 뚫고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날이 되자 명군 진영에 세 발의 대포 소리가 들려왔고 하복과 평안은 약속대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을 이끌고 정난군의 포위망을 돌파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얼마 안 있어 정난군의 매서운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좀 전에 올린 세 발의 포성은 중앙군의 공격 신호가 아니라 정난군의 공격 신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중앙군이 세 발의 포성을 공격 신호로 정한 것처럼 정난군 역시 세 발의 포성을 공격 신호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복과 평안이 노렸던 기습 효과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결국 명나라 중앙군은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정난군은 평안을 비롯한 37명의 중앙군 장수를 사로잡는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오직 하복만이 간신히 정난군의 포위망을 빠져나와 도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한편 평안을 먼저 보낸 뒤 뒤이어 내려오고 있던 성용은 평안과 하복의 부대가 전멸당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수군을 동원하여 회수 남쪽에서 정난군을 저지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난군 장수 준흥과 구복이 몰래 군대를 우회시켜 성용군의 후방을 공격하는 바람에 성용은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회수 남한을 장악한 주체는 군사회의를 열어 어디로 진격할지를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장수들은 봉양과 회안 중 한 곳을 골라 공격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를 들은 주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양은 수비가 견고하고 회안은 쌓아놓은 양식이 많으니 둘 다 도모하기 힘들다. 차라리 양주를 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정확했습니다. 양주를 방어하고 있던 감찰어사 왕비는 정남군이 공격해오자 이에 맞서 싸우려 하였지만 부하들의 배신으로 주체는 어렵지 않게 양주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양주는 남경과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주체는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최종 목적지인 남경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주체가 양주를 점령했다는 급보가 도착하자 검은제는 황급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신들을 소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검문제를 보좌하고 있던 황자진과 제태는 정남군과의 전쟁에서 여러 번 실책을 범한 죄목으로 관직에서 파면당한 상태라 검문제가 의지할 만한 인물은 방효유밖에 없었습니다. 검문제가 방효유에게 대책을 묻자 방효유는 침착하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방효유는 먼저 주체의 발을 묶어놓기 위하여 그에게 사람을 보내 협상을 벌이게 한 뒤 여러 관리들을 파견하여 근왕군을 모집해 도성을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검문제는 곧바로 방효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검문제는 도성 인근으로 관리들을 파견해 병사들을 모집하였고 주체와 협상을 벌인 인물로는 주원장의 조카 딸이자 주체의 사촌 누나인 경성군주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경성군주가 자신의 군영을 찾아와 만나기를 청하자 그녀를 정중히 대접하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이러한 행동이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성군주는 주체에게 군사를 물려준다면 화북은 주체에게 할양해주겠다는 검문제의 뜻과 가족 간의 사륙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주체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성군주가 말을 마치자 주체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군사를 일으킨 것은 단지 부왕의 원수를 갚기 위한 것으로 간신을 죽여 지난날 주공을 본받아 정치를 보좌할 수 있으면 좋합니다. 황상께서 저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성을 함락시키는 날 모든 형제자매들은 즉시 이사를 가서 아버지 능묘에서 잠시 살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었을 때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 말은 즉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거나 자신의 앞길을 방해하기라도 한다면 가족이고 뭐고 다 죽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체의 대답을 들은 경성군주는 겁에 질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도성으로 돌아와 검문제에게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들은 검문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자 절망에 빠졌습니다. 명나라 주한군은 이미 와해되거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대부분의 장수들은 모두 정남군에게 포로로 잡혀버렸으니 정남군의 공격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체에게 맞선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역성우 성용이었습니다. 성용은 회수해서 준웅과 구복에게 패배한 뒤 다시 군을 수습하여 정남군을 공격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남군은 안 그래도 피해가 극심했던 상태에서 추가로 성용군의 공격을 받아 전투불능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성용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하여 다시 공격을 가하려 하자 주체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고우가 이끄는 지원군이 도착하여 주체의 군대를 지원한 덕분에 성용군을 격퇴시켰고 덕분에 주체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나자 주체는 자신의 둘째 아들 주고우를 불러 그의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욱 분발하거라. 세자는 몸이 부실하여 자주 병에 걸리는구나. 이 말을 들은 주고우는 자신이 형을 대신하여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성용은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주고우의 공격에 완전히 무너져버렸고 주체는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남경성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남경성은 모두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성벽이 매우 단단했고
10만에 달하는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 함락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남경성은 성벽은 견고할지 몰라도 안은 매우 부실하였습니다. 이에 주체는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않고 포위만 한 채 첩자들을 대거 성 안으로 침투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남경성의 북쪽문인 금천문을 지키고 있던 고광 주혜와 조국공 이경룡이 내통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과거 권문제가 범했던 실책이 바로 이 순간 최악의 결과로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권문제는 남경성의 각 성문을 명나라 번왕들에게 맡기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시 남경성의 번왕들은 권문제의 사건 정책으로 인하여 영지를 몰수당한 뒤 인질로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권문제는 이들이 같은 황족이기 때문에 주체가 이들을 함부로 해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각 성문에 방어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이미 이들을 충분히 없애고도 남은 상황에 놓여 있었고 번안들 역시 자신들의 특권을 몰수해버린 권문제를 위하여 목숨 바쳐 싸워줄 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문제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시 서희조와 성용은 성 밖에서 정난군과 혈전을 벌이고 있었고 평안을 비롯한 유능한 장수들은 이미 대부분 영벽전투에서 전사하거나 정난군에게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딱히 이를 맡길 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경성은 속빈 강정과 다름이 없었고 주체는 이 점을 공략하여 주혜와 이경룡의 내통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서희조의 동생인 서중수마저 주체와 내통하고 있었으니 권문제는 방효율을 비롯한 소수를 제외하고 모두에게 배신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중수는 내통 사실을 들키고 말았고 이에 분노한 권문제는 직접 칼을 빼어들어 서중수를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작 죽여야 될 인물은 주혜와 이경룡이었습니다. 주혜와 이경룡은 금천문을 열어 정난군을 맞아들였고 주체는 모든 병력을 금천문 안으로 투입시켰습니다. 이에 경병문이 나서 정난군을 저지하려 했지만 결국 사로잡혀 처형되었습니다. 이로써 남경성은 함락되었고 장장 3년에 걸쳐 치열하게 이어진 정난의 변은 주체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남경성을 점령한 주체는 가장 먼저 권문제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경성이 함락될 당시 권문제가 황궁의 문을 걸어 닫고 불을 지르는 바람에 성 안은 아비규환 상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체는 황궁의 화재를 진압하느라 시간을 지체해버렸고 그런 사이 권문제의 행방은 묘연해지고 말았습니다. 주체는 화재를 진압한 후 황궁 안을 조사하여 권문제의 황후인 마씨의 시신은 발견했지만 권문제의 시신은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체는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만약 권문제가 살아서 도주했다면 얼마든지 세력을 규합하여 다시 자신을 공격해올 수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체는 계속해서 권문제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그를 모시던 환관들을 가혹하게 고문하여 권문제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문을 견디다 못한 환관 한 명이 불에 탄 시신 한 구를 가져오며 이것이 권문제의 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아도 나오지 않던 권문제의 시신이 갑자기 나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신이 권문제의 시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체는 시신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거사, 내가 병사를 일으킨 것은 간악한 무리들을 제거하여 너를 도와주기 위함이었는데 어찌 이를 모르고 경솔하게 행동했단 말이냐. 그러나 이 말은 당연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자신의 반란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권문제가 죽었다는 사실을 사방에 알려야만이 서희조와 성용과 같은 강적들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권문제의 행방은 오늘날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이후 주체는 이 시신을 황제의 장례법에 맞게 성내한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장례가 끝난 후 여러 대신들의 추대를 받아 1402년 7월 17일
마침내 꿈에 그리던 황희에 오르니 그가 바로 명나라 3대 왕제 영락제였습니다. 하지만 영락제는 자신을 3대 왕제가 아니라 2대 왕제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권문제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명태조 주원장의 뒤를 이어 황희를 계승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락제는 권문이라는 연호를 폐지하고 권문 4년을 홍무 35년으로 바꿈으로써 권문제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락제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권문제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락제는 이 시점에서 연호를 홍무에서 영락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할 일은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준 공신들의 공을 치하하는 일이었습니다. 영락제는 자신을 도운 공신들 중에서 요광효의 공을 제일로 쳤습니다. 영락제는 요광효를 1등 공신이라고 하며 그에게 도연이란 법명을 내려놓고 환속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영락제는 요광효에게 화려한 대저택과 미녀 2명을 하사하며 요광효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요광효는 환속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영락제가 내린 대저택은 물론 2명의 미녀조차 만나지 않고 그저 절에만 머물며 속세에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영락제는 요광효를 환속시키려는 생각을 접고 그로 하여금 명나라 전국에 불교를 관장하게 했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조정에 들어와 논의를 해달라고 하며 가까운 곳에 사찰을 지어주자 요광효는 영락제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요광효는 명나라 정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승려라는 의미로 흑의 재상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요광효는 영락제의 부탁으로 명태조실록과 권문제의 기록을 편찰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후 자선대부 겸 태자소사에 제수되어 황태자 주고치를 옆에서 보좌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요광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407년 4월 주고치의 아들인 황태손 주첨기가 태학에 들어가자 그에게 경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요광효는 영락제뿐만 아니라 훗날 명나라 4대 왕제가 되는 홍의제와 5대 왕제가 되는 선덕제의 교육을 일부 담당했고 이들은 훗날 선정을 베풀어 명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광효는 영국공에 봉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영락제는 동창전투에서 전사한 장옥을 영국공에 봉하고 시호를 충현이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영락제는 장옥의 공로는 정난 때 제리다라고 말하며 그의 공적을 치하해 주었습니다. 이후 장옥은 홍의제 때 하관왕으로 추중되고 시호를 충무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옥을 특히 아꼈던 영락제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까지도 모두 챙겨주었습니다. 영락제는 장옥의 장남 장보를 그대로 영국공에 봉해주어 계속해서 자기를 세습하는 것을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옥의 차남 장애는 중군도독부 우도독 겸 태자태보에 제수되었고 문안백에 봉해졌으며 장옥의 삼남 장월은 정군도독부 우도독에 제수되고 태평후에 봉해졌다가 그가 죽은 후 유국공에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장옥의 딸 장씨는 영락제의 후궁이 되어 귀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장옥의 가문과 그의 후손들은 명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자기를 세습하며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다음 공신은 준흥이었습니다. 영락제는 나를 보좌하여 대업을 이루게 한 사람은 바로 준흥이다 라고 말하며 그를 봉천정난, 추성선력 무신, 영록대부, 우주국, 좌군도독부 좌도독에 제수하고 성국공에 봉해주었습니다. 이후 준흥은 1406년 영락제의 명을 받고 안남을 정벌하기 위해 20만 대군을 이끌고 가다가 용주에서 향년 37의 나이로 병사하였습니다. 준흥이 죽자 영락제는 그를 동평왕으로 추증하고 시호를 무열이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주용이 성국공 자기를 승계받은 뒤 태보에 제수되었습니다. 그 뒤 세월이 흘러 주용은 토목보의 변 때 정통제를 지키다 전사한 후 평흥왕에 봉해지고 무민이란 시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준흥의 가문은 명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성국공 자기를 계승하며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공신은 왕진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진은 용감하긴 했지만 잘 싸우지는 못했는지 영락제는 왕진처럼 죽어라 싸우면 무슨 일을 못 이루겠는가? 죽지만 않는다면 왕진의 공은 여러 장수들 중 으뜸이다 라고 말했고, 실제로 왕진은 정난군이 남하하던 도중 명나라 중앙군과의 전투에서 일찍 전사해버려 그의 아들 왕통이 대신 참전하여 싸웠다고 합니다. 이후 왕진은 금양호에 봉해지고 왕통은 성산백에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 4명은 영락제가 죽은 후 배양공신이 되어 그와 함께 종묘에 배양되었습니다. 이처럼 영락제는 자신과 함께 대업을 이룬 신하들의 공을 크게 치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영락제에게 끝까지 반기를 들었던 권문제의 신하들에게는 매우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